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사실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 주는 특히나 다이나믹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주에 대한 등락 엄청나게 심했고 그에 따라서 또 울고 웃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장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주였고 또 전문가님도 약간 바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2차 전지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아, 네, 그때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제 연달아서 2차 전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좀 억눌렸던 쪽에 대한 섹터들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목요일날 보시게 되면 계속 좀 신저가를 경신했던 유통 쪽 대한 섹터가 좀 반등이 좀 나온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온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시고 상대적으로 지금 또 어닝 시즌이니까 그렇죠. 2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좀 바닥에 있는 기업들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신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또 2차전지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주에 빅 이벤트였던 FOMC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25BP 인상을 했는데 시장의 관심은 25BP 인상 이후에 매파적인 언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어떤 성향이 좀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제롬 파월 이제 발언을 좀 참고해 보면요. 네. 우선은 이제 7월 FOMC 이후 이제 다시 도래될 FOMC 일정이 9월 말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두 번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두 번의 고용지표를 겪고 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난 이번 달 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3%, 물론 이제 연준이 관리하고 싶은 수준인 2%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완만하게 봐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 참여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연내 추가적인 인상보다 는 동결 쪽에서 무게감을 좀 두고 있다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롬 파월도 얘기하는 게 그 지표들을 보면서 즉각 즉각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아마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뭐 그렇게 매파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FOMC라는 큰 산을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섹터와 개별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앞서도 이제 2차전지 얘기 잠깐 했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2차전지를 보유했냐 보유하지 않았냐 포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였고 상대적인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2차전지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몇몇 종목들을 좀 멀티플 PR을 좀 챙겨봤습니다. 근데 2025년 PR이 50배가 넘어가는 기업도 많거든요. 네. 근데 고민을 해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완성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기는 하지만 그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둔화된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린 거지만 이미 더 올라갈 수 업사이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기노업으로 보신다고 해서 상관은 없겠지만 그 성장폭에 대한 둔화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쁘다 좋다라는 부분들보다는 2차전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 성장폭이 크지만 아직 멀티플이 싼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굉장히 폈던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멀티플이 굉장히 좀 비싼 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거를 펀더멘탈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경계감과 조심을 하자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하락이 나왔을 때 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수요일날.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날 그 하락을 다 맞으셨을 텐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조정 나올 때 싸게 싸게 모아겠다는 전략들을 기노업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차전지 중에서 멀티플이 좀 적은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런 종목이나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오시면은 또 정보들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거두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인데 SK하이닉스가 예상대로 이제 적자를 냈는데 확실히 이제 예상된 적자는 뭐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랑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완전히 좀 달랐던 게 목요일 날 이제 하이닉스가 거의 9%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HBM이라는 하이엔드급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반도체주들은 목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STI 이런 기업들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 주가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을 좀 진두지휘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AI 반도체 쪽에 익스포저가 많은 기업도 위주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오는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긴 호흡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반도체 산업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다 바닥 어떤 암흑 같은 이제 터널에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스텝들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차곡차곡 실적이 터널화 되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분명히 이제 섹터별로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지금부터의 시장 대응에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핵심 섹터들을 잘 공략하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도 공략을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는 데는 아마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또 종목 선별이 핵심이다. 그 핵심 선별 방법은 역시 실적이다. 그거는 이제 이 방송을 또 보신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역시 실적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 2분기 후실적을 발표한 중소형주 발굴에 좀 집중해야 된다. 지금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참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근데 대부분 일부 기업들만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 반기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할 겁니다. 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미리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이제 주간 특징이 다뤘던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20% 올랐다가 지금 눌림을 받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또 재차 실적에 따라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인 시세 파동을 놓쳤다고 한다고 한다면 실적 주중에서 다시 또 우상향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3개월 동안 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선택이 앞으로의 3개월을 좀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잘 나왔는데 한번 슈팅 나왔다고 끝날 게 아니고요. 오늘 뭐 주간 특징으로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중소형주, 실적주 잘 보고 실적 발표 빨리 하는 기업들은 좀 잘 나오기 때문에 네.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 힌트까지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시점검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장중에도 또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섹터와 종목 이슈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꾸준한 시황과 종목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이건 역시도 채널 추가하셔야 가능한 거니까 꼭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자로도 추가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이제 문자로 받으실 수 있어요. 문자 링크 누르시면 추가 가능하니까 꼭 추가해 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인데 간단히 또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아주는 검색기고요. 그 GRT라는 기업이 계속 그 검색기에 좀 걸리는데 시세가 한번 났다가 굉장히 큰 폭의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싼 자리에 살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좀 필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 100%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검색기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뭐 선착순 추첨 이런 거 아니고요. 채널 추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검색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고 검색기까지 가져가셔서 또 좋은 매매, 좋은 종목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간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탐색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또
알게 모르게도 좋은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풍 정밀인데 이게 2차전지와 또 관련성을 가진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시세를 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상반기 지금 영업이익을 누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 한 해치를 이미 상반기에 다 번 기업이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고마진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매출액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아지면 영업이익이 좋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또 목요일에 또 강한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고려와 관련된 관계사에 있는 회사고 지배구조 그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이 관계사들과 같이 한번 챙겨보실 타이밍은 다시 또 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화학 플랜트 관련된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화학 사업 쪽을 좀 나눠보면 이제 업스트림이 있고 미드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는데요.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이제 원유를 찾아가지고 탐사를 하는 것부터 해서 생산까지 역할을 말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화학 이런 에너지 석탄 가스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다운스트림에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그쪽에 많이 좀 실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운스트림에 좀 해당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본업도 잘 되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충분히 이제 저점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이 시세를 냈을 때 또 리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언급드리지만 이제 고점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좋은 종목을 미리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매수를 해놓은 이후에 시세가 붙을 때 팔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어차피 이제 시세가 나올 때 따라가는 전략은 개인 투자분들께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안정적인 위치에 매수를 해놓으셨다가 이슈가 붙으면서 폭발할 때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또 꾸준하게 쌓아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쌓아가는 매매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소외되지 말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종목 좋은 실적을 낸 주가 수익률을 좋은 수익률을 낸 종목 살펴볼게요. 네, 원준입니다. 원준도 이게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이슈와 엮이면서 이번 주에 급등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 좀 팔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좀 접근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차전지 섹터가 너무 강하니까. 네네. 그러면 아직 안 갔지만 좀 부담 없는 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뭐였을까? 딱 보니까 이 기업이 제가 이제 캐치를 했을 때는 이중 바닥을 만드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고점을 강하게 수급이 붙으면서 슈팅이 나왔던 자리였고요. 다시 한번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목요일날 굉장히 낙폭이 컸었는데 덜 하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계속 하반경기 시동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것 또한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기업들은 뭐 다른 기업들은 이미 엄청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한번 시세가 났다가 눌러질 때 또 사도 되는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담감도 덜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있었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이상의 또 주가를 또 올리려면은 그 이상의 또 거래 대금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달리는 말 타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을 한친다고 하더라도 눌러줄 때 그럴 때 계속적으로 모아가신다는 기능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내에서도 기술적으로 이제 장기병선 밑에 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 한번 또 한 차례 또 큰 시세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2차전지 섹터를 좀 그렇게 좀 이분법으로 나와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종목을 모든 종목을 다 주의한다 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은 피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은 공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나 뭐 노란톡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나무가 이 종목은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역시 노란톡에서도 그렇고 한 100번 정도 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또 전문가님이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그만큼 애정하시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항상 나무가를 얘기 드릴 때 관계사 두 개를 같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유니퀘스트라는 기업도 있었고 드림텍이라는 기업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니퀘스트라는 기업은 참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잘 안 갔던 기업이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한 만 원대에서 좀 주가를 횡보했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이제 주간 특징조 내용도 다루기는 했지만 지배 구조 개편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다 매력적이거든요.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주력을 하고 싶어하는 차량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번에 지배 구조 개편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도 좀 강하게 올랐고요. 유니캐스트가 올랐고 그 다음에 드림텍이 올랐고 이제 마지막에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나무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무가는 바닥권에 수요일날 좀 반등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실적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작년에 연간으로 한 300억 정도 돈을 벌었는데요. 1분기 한 9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회사 자체도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또 카메라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또 상품기는 또 성수기에 또 진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실렸고 슈팅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또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러앤런 시간에 좀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기업을 분석할 때는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과 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진행이 돼야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다른 기업이 또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복합적으로 분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주식은 이제 끊임없는 공부고 그 안에서 또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또 공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전문가님 강의해 주실 거니까 꼭 강의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분들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린 종목 상한가가 나온 네. 그런 종목인데 이런 대형주가 상한가가 나오기가 참 힘든데 어쨌든 이제 상한가를 좀 뽑았어요. 네, LS입니다. 단기간에 이제 큰 수익을 냈는데 LS 또 어떤 투자 매력을 보고 또 접근을 하셨던 종목일까요? 아, 네. LS는 이제 지주 회사인데요. 네. 이제 LS 일렉트릭이랑 이제 LS 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은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요. 맞아요. 네, LS 전선 같은 경우는 코넥스 시장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살짝 더블 카운팅 이슈도 좀 약간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기도 했고요. 사실 이제 회사 자체 LS 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가 이번 주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네. 뭐 LS 네트워크스도 있고요. LS 전선 아시아도 있고 가온 전선도 있었고 대부분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좀 슈팅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LS 그룹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사업을 좀 많이 좀 시프트하고 있다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자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 소재 관련된 부분들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LF랑은 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런 사업들도 좀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 부각이 되면서 사실 이번 주는 이제 2차전지 아니면 LS 그룹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변동성도 좀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부각이 안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관심 받아서 이번 주 좀 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은 보통 이제 좀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많이 두시는 편이기는 하지만 또 모멘텀이 좋다면 뭐 대형주라고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대형주도 한번 수급이 나오면 또 급등하고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 선택이 또 모든 것을 가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좋은 종목을 사는 게 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바켓. 이것도 이제 노란톡에서 또 적지 않게 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뭐 업황 자체로는 뭐 괜찮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그와 관련된 기계 건설 장비 회사들 모두가 주가가 좀 강했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뭐 기술적 위치를 좀 보자고 한다면 뭐 전체적인 뭐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흐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그동안 시세가 강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투매도 좀 나온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멀티플이 좀 싸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지지선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한다고 한다. 하면 또 다시 또 신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이 또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런앤런에서는 이제 항상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을 리바이벌에서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실적주하면 조금 이제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신 분들 혹은 전문가님의 노란톡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주도 급등할 땐 또 급등합니다. 훨씬 더 파괴적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이상한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다가 바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수급을 한번 세게 붙였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전문가님 종목을 보실 때는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맞습니다. 제 종목들이 이제 노란톡에 남기는 글을 보게 되면 이제 숙성시킬수록 좋다 이런 네네.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계속적으로 제가 말할 때 당시가 이미 이제 저는 이제 한 자리만 시세를 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그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 터뜨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제대로 받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못 받다가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이 있었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차 시세 났다가 중요한 자리들을 지키면서 재차 강하게 올라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일전에 뭐 사실 이제 뭐 그거를 다 이제 뭐 발끝부터 머리끝 다 챙길 수는 없었겠지만 동원한택이라는 기업은 사실 기술 이전하면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모습도 있었고요. 네. 뭐 KN솔 같은 경우도 사명 바꾸면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실적 좋은 중소형주들한테는 반드시 큰 2차전지가 없어서 소외되셨던 분들도 그런 종목들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또 그게 또 기회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입니다. 다음 주를 또 준비할 시간인 것 같아요. 주간 경제 일정을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씩 볼게요. 역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실적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의 실적, 캐터필러, 작지 않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건설 기계 장비 회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회사가 다시 한번 또 호실적을 또 발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뭐 조정 구간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실적 좋은 건설 기계 장비 회사들이 주가를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인프라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실적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사실 이제 건설 경기가 강하다라고 한다는 건 지난번에도 좀 얘기도 좀 골디락스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세게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만하고 마일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한 개의 기업을 통해서 좀 매크로적인 지표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업의 실적일 것 같아서요. 좀 일정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 해당되는 섹터에 있는 국내 종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 기업 실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중요한 기업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 사과죠, 사과. 네, 애플. 애플의 실적 발표인데 애플 참 주가는 또 그동안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뭐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낼 것이냐가 또 관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좀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역시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은 좀 기대치 이상으로 좀 잘 나와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이번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이제 플래그십을 출시를 하는 그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실적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회사는 3분기 실적이 보통 잘 나올 텐데 그런 부분 놓고 본다면 2분기도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판가를 높여서 잘 팔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Q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좀 커버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다 실적이 잘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메타라는 기업도 잘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잘 나왔고 뭐 그런 분위기 이어서 또 애플도 좀 분위기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참 대단한 기업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제 국내 1, 20대 혹은 MZ세대들은 이제 아이폰을 많이 쓴다. 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기는 했어요. 네, 저희도 아마 MZ세대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둘 다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갤럭시를 좋아하긴 합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바꾸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고정적인 iOS 사용자 또 애플 아이폰의 사용자는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또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실적 발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지표네요. 네,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 역시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용 지표가 강하다는 걸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는 나쁜 악재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건 이제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지금부터는 좀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이제 CPI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더 둔화가 되고 고용이 좀 계속 좀 탄탄하게 유지된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 연준이 3회 연속으로 진행할 정도로 되게 우려감이 컸었는데 그런 우려감들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경기 침체에서도 살짝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고용 보고서 금리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파월은 약간은 이제 비둘기 쪽에 가까운 언급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하는 연내 없다라는 부분은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판단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국에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뭐 체크해볼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방문했을 때 폴란드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서 한 달 이내에 또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또 내방하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 이제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산 쪽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방산 쪽 관련된 기업 얘기 들어보자면 현대로템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두 배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산 섹터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2분기 때. 네.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을 세울 수 있는 좀 시점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중소형주 중에 제가 생각이 좀 안 나긴 하는데 제 노란톡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아니면 또 노란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방산 관련된 기업 중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힌트로 드리면서 노란톡 들으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2분기 실적 발표한 방산주 하나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따가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소외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정 체크해봤고요. 이제는 공부하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아까 얘기 드린 그 지배 구조 속에서 투자 수익에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관계사들의 어떤 주가 흐름과 실적들을 보면서 왜 관계사들에 대한 지분 구조를 아시면 이게 만약에 A 기업만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10%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B사, C사 관계사들도 분명 좋은 실적을 내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곱하기 3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배 구조 조금 딥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20분간 잘 들어주시면 충분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배구조 안에 힌트가 분명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종산업끼리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소형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계열사 간의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A산업군이 잘 되고 있으면 그 산업에서 파생시켜서 A- 또는 A-다시 사업까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업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회사 중에서는 관계사들에 대한 흐름들은 머릿속에 좀 꿰뚫어 놓고 계시면 분명히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유니퀘스트, 드림텍, 나무가 오늘 계속적으로 좀 그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함께 실적 좋은 기업을 찾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지배구조 좀 찾아보고요. 꼬리를 물고 꼬리를 찾아보게 되면 좋은 기업들 분명히 많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부터 보시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배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배구조. 그렇죠?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우선 KT그룹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KT라는 회사가 다양하게 이렇게 순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KT에 대한 지배구조를 오늘 가져왔냐면 사실 LS그룹주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앞에 사명에는 KT가 붙어있었습니다. 근데 KT 서브마린이 LS그룹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번 상반기에 누적 흑자를 기록했고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크지는 못했지만 이번 2분기에 어마어마한 호시적을 발표를 하면서 뭐 해적 케이블 사업도 하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하고요. 그렇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LS 그룹주들이 굉장히 크게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KT 서브마린이 좋은 실적을 냈고 그럼 당연히 KT를 보면 안 되겠죠. LS에 넘어갔으니까 LS와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들을 봤으면 했으면 당연히 LS 네트워크도 있었고요. 그렇죠? LS 전선아시아, 그렇죠? 가온전선 이런 구름들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선은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을 좀 찾아봤고요. 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또 LS 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LS 전선의 최대 주주가 LS였고요. 그리고 LS를 저는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서 좀 투자 수익을 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지배 구조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LS라는 기업을 찾아 수익 나셔서 좋을 것 같고요. 가온전선은 수익 나셔서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탄력성이 심상치가 않네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LS 전선아시아도 같이 보면서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니캐스트 기업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81억 정도 나왔습니다. 22년에는 실적이 살짝 아쉽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박스 보이시는 것처럼 지배구조 개편, 자사주 소각 이런 모멘텀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 11,000원에서 10,000원 이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단기간에 16,900원, 17,000원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드림텍이라는 기업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유니캐스트가 먼저 시세가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드림텍이라는 기업도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는 모습인데 우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한 10,000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 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죠. 30% 40% 더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 뜻은 뭘까요? 뭐 지배구조 개편이 굉장히 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캐스트를 알았다라면 예, 드림텍 그리고 드림텍을 알았다라면 나무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는 이번 주 수요일날도 주가가 거의 한 1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부연 설명드렸지만 실적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계절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분들 그죠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드림텍 그리고 나무가까지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노란톡에 정말 자주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림텍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림텍 관련해서 이거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니까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또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말미에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BK라는 기업도 있어요. 태경 BK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196억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작년이죠. 그리고 작년에 300억 정도를 좀 걷어낸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좀 지배 구조를 좀 보게 되면 태경 산업이라는 회사가 태경 BK를 가지고 있고요. 태경 BK가 또 태경 케미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경 BK라는 회사는 굉장히 이제 좀 질산 관련된 화학 소재 관련된 회사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작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가는 5,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4월 정도에 두 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고요. 당연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성장했으니까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 한 가지 더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때 장대양봉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차례 한번 시세가 났다가 이렇게 또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주들은 이렇게 눌림 받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바닥 만들고 두 번째 바닥 만드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아마 이제 6월 중순 정도 됐는데 태경 BK 갖고 있는 태경 케미칼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BK 보게 되면 그렇죠? 이 회사도 비슷한 시점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04억 정도
그리고 이번에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은 136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조금 넘게 성장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마찬가지로 같이 주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바닥 만들고 두 번째 바닥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룹사들을 같이 보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지금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 쪽에 다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경 케미칼이 어떤 회사냐면요, 탄소를 사옵니다. 근데 이 탄소라는 게 어떤 거죠?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주요 화학 원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싸게 탄소를 사와요, 화학회사로부터.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만드냐면요, 이제 액화가스를 통해서 선박, 그렇죠? 조선을 만들 쪽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 시장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 부분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신성 식품들 배송들을 이제 새벽 배송 이런 걸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네, 드라이아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탄소를 사와서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2, 3분기 실적이 좋아요. 왜냐면 그럴 때 또 제품을 많이 또 구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안 좋은, 그렇죠? 안 좋은 걸 사와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실적도 굉장히 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최근에 되게 많이 실렸고요. 결국에는 이 엄청난 가격대를 횡보하다가 2분기 실적도 잘 나오는 게 또 부각이 된다면 또 재차 또 강한 슈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유니퀘스트, 드림텍, 나무가 좀 얘기 드려봤고요. 그리고 태경산업이 이제 태경비케 갖고 있고 태경비케라는 회사가 또 태경케미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상반기까지도 실적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로도 분위기 나쁘지 않고 그 뜻은 결국에는 올해 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 관련된 그룹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대기업끼리까지는 분명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일례로 CJ를 좀 보게 되면, 그렇죠? 뭐 영화 사업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CJ 제일지당, 그렇죠? 그런 사업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관계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얘기 드린 기업들은 다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A- 또는 A-4 사업들을 진출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들이 다 연관성 있게 잘 나온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볼 기업들은 이제 비츠로테크와 비츠로셀이에요.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비츠로테크를 갖고 있고요. 비츠로테크가 비츠로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실적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비츠로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방산 쪽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방산 기업들이 또 2차 전지와 또 관련된 사업들을 또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 비츠로셀, 사실 이제 비츠로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오늘 비츠로시스는 여기에 제가 예시 화면으로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오는 테크와 비츠로셀 위주로 좀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다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비츠로시스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안 나오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관계사들과 같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고 같이 이제 페어링, 그죠? 커플링 시켜서 같이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사들끼리 주가 흐름 좋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테크도 좋고 비츠로셀도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태경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태경BK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드림텍과 유니테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얘기 들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진중공업이 1승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승이라는 회사가 동방성기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은 2021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37억이었습니다. 근데 22년, 작년이죠. 영업이익이 250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한번 찍고 또 한번 찍은 다음에 여기 전고점을 돌파했다 다시 내려온 상태예요.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 분위기 따라서 같이 우상향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1승도 마찬가지입니다. 1승이라 해서 또 주가는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세진중공업보다는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때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들을 하셨다고 한다면 1승은 더 큰 시세가 났던 종목이 됐을 것 같고요. 동반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2,500원에서 3,7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5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진중공업이 제일 못 갔고요. 오히려 그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1승과 동방성기는 주가가 거의 50% 이상씩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성기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 영업이익이 14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때 6억을 거뒀다는 거는 올해 나머지 2분기, 3분기, 4분기에 6억씩만 거둬도 얼마가 나오죠? 올해 연간 기준으로 24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24억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 추정치대로 단순히 이제 산술평균적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올해 24억이면 작년 대비해서 10억 정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럼 굉장히 높은 실적 성장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보시면서 장기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진중공업도 2분기의 실적이 1분기의 부진을 만회하고 회복되는지 그럼 실적 터널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1승도 1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같이 좋아지는지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동방성기는 1분기에 준하는 실적 페이스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진중공업, 1승, 동방성기 다 같이 움직일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되게 좀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컨센을 좀 많이 밀리는 실적 부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투심이 살짝 안 좋은지 부분은 있어요. 근데 다만 실적이 좋은데 업황 따라서 밀린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땐 열심히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적 확인하고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는 실적이 잘 나와서 슈팅 나와서 눌러줄 때 그럴 때 들러가는 게 바로 실적이 좋아지거나 또는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금강공업과 KSP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살짝 두 개는 관계사이기는 하지만 살짝은 좀 결이 다릅니다.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안 좋을 수 있었지만 바로 이때가 좀 핵심적일 것 같아요. 이때요. 왜냐하면 이제 5월 중순에 실적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한번 올라갔다가 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어요. 뭐 이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뭐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네옴시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실적을 보면은 이 회사는 실적도 좋은 회사였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40억입니다. 근데 이번 1분기에 얼마를 기록했나요? 160억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간으로 벌었던 돈의 절반을 1분기에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1분기에 준하는 실적 또는 100억씩만 2분기, 3분기에 나와준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460억입니다. 그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30%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뭐 실적에 따라 올라가지 않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또 슈팅 이런 흐름들을 보인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업사이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다시 좀 쉽게 얘기 드리면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도 결국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왜 그렇게 강하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걸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KSP 보게 되면 이 회사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좀 쉽지 않나 싶습니다. 코인테크랑 탑머티로도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그만큼 시세도 많이 났었긴 했는데 실적주들 얘기 드리는 게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났다가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저점을 높이면서 4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45,000원 부근까지. 그렇죠? 주가는 이런 자리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좋은 수익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또 크고 굉장히 또 고위험 투자 상품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 가늠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에도 분명하게 기회가 있었다. 근데 코인테크를 보면 탑머티를 당연히 아셨어야 될 거예요. 탑머티로도 여기 지금 전고점 좀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다가 물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도 들어갔으면 또 50% 챙길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비단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도 실적 좋은 대비 직접 좋은 곳에 대비해서 안 간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드려봤고, 그래서 코인테크와 탑머티를 얘기 드렸고,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여기 이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VTGMP에서 VT로 바꾼 회사. 이 회사 보시게 되면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엔터 회사. 그렇죠? 큐브 엔터는 주가 특징지도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 그룹사들의 흐름들을 보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그룹사 안에서 A 기업을 찾아봤는데 A-A-다시 회사도 있네. 근데 실적 좋네. 그럼 같이 투자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확실한 관계사들을 통해서 좋은 투자 성과물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되시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뭐 시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 브리핑 자료 그리고 기술적 위치도 낮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노란톡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 돼요. 그거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 검색기 드릴 테니까 100% 다 드립니다. 꼭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자, 강의 보고 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동영상 강의는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채널로 들어오시면 이제 강의 영상들 보실 수 있다라는 점. 공부하실 자료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네, 그러시면 충분히 실력 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한 줄평 마지막으로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들어볼까요? 네,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 조정이 나오는 기업은 더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기업들은 꼭 열심히 모아가시면 분명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을 끝나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저도 생각보다 지수도 강하기도 했었지만 강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은 결국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i3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주가가 방산 쪽은 안 좋았지만 이 회사는
주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좀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메커스라는 기업도 잘 갔고 결국에는 2분기도 마찬가지 흐름이 전 대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의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더 얘기 드리자면 2분기만에 해당된 실적이 아니라 1분기와 2분기 실적을 합산한 올해 반기 실적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좋게 보여준 기업들을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간 특징지로 얘기 드렸던 영풍 정밀 기업을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 잘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보다 2분기 훨씬 좋아졌고요. 그런 분위기는 3분기, 4분기에 이어진다고 한다면 올해는 다시 한번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 3분기 어닝시즌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에 대한 좋은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한 중소형주 발굴하는데 더더욱 집중해야 됐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적이라는 게 꼭 발표될 때 한 번에 반영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내는데 주가가 당장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후 시간을 두고서는 분명히 네, 반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어쨌든 매수, 매도 이게 아니라 매수, 홀딩, 매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홀딩에 대한 기다림도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주를 사시면 빠르든 조금 늦든 어쨌든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하시면 아마 수익 가져가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 해놓으시면 채널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노란톡방 소통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방까지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꼭 추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도 채널 추가 가능하죠.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문자로 채널 링크 답장 드릴 테니까요. 링크 누르시면 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성장주 종목 검색기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널 추가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100% 드리는 거니까 소외되지 마시고 모두 추가하시고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